아니 이거 좀 심각한데? 이거 야 우리 시청자분들 알아야겠다. 야 이거 지금 낮에 게임을 뭐지? 아니 낮에 이거 점검을 7시간 동안 한 이유가 없는데?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점검을 한 거거든? 다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롤 시작하자마자 들어가서 다시 하기를 치면 지금 이 사람 패작하네. 3대 중량 692 사람. 와 이거 미쳤다. 아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게임 돌려도 돼. 고티어는 애들이 저렇게 서련 안 쳐. 물론 고티어도 개새끼 있으면 서련 치겠지? 근데 나 지금 게임 세판 하는 동안 서련 안 쳤단 말이야. 근데 저 티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작하는 애들 만나면 형님 그리고 제가 저거 다음 큐에 들었는데 듀오 있는 팀은 자기 팀이 다시 하기에도 점수 올라간다고? 아 진짜? 그것까지 나 정확한 건 모르겠고 일단 말이 안 되는데? 와 이 같은 팀 애들 근데 라이엇이 이거 점수 복구도 안 해준 거잖아. 아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데? 아니 여러분 진짜 저 티어분들 게임 절대 돌리면 안 되겠다. 일단 브론즈는 이것보다 더 심할 거 아니야. 절대 랭게임하면 안 되겠다. 지금 랭게임 열려가지고 지금 어? 다시 하게 다시 안 되나? 이러면서 게임 돌리고 있잖아 지금 사람들이. 아 이거 좀 아닌데 형들 어떡하냐? 형들 이 영상 본 사람들은 절대 돌리지 마세요. 지금 이 지금 저희 팀 아니 저희 시청자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서른 쳤다 해서 이 사람 전적 봤는데 지금 다 패작하고 있네. 그냥 이 사람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시 하기 해가지고 다 같은 팀 점수 떨구고 상대 팀은 점수 올라가고. 와 라이엇은 근데 복구를 안 해줘. 이 점수를 어떻게 할 거야? 지금 이 떠벌려졌어 이미. 아니 지금 봐봐 여기 같은 팀 몇 명 손해봤어? 이 한 1, 2, 3, 4, 5, 6, 7, 8 8, 4, 32? 4명씩 손해본다고 가정하면 30 2명이 벌써 이미 손해를 봤는데 이걸 점수를 복구를 어떻게 해줄 건데? 지금 라이엇이 픽창에서 눈이 보이는 거? 모르겠어. 와 이거 좀 심각한데? 나 영상 지금 이거 올릴게 형들. 편집 안 하고 형들 봐야겠다. 물론 다른 유튜브도 올린 게 있겠지만 내 시청자분들은 하면 안 되겠다. 와 이거 좀 아닌 것 같아. 라이엇 좀 이거 일단 랭크 게임 다시 막아놓고 점수 복구 다시 다 해주고 점수 복구 안 해주면 이거 난리 나지. 왜냐면 난리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가? 근데 낮에 한 것도 점수 복구를 안 해줬으니까 이거 오만네. 롤 망할라.